국민들을 위한 지원, 뭐가 바뀌나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바뀌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부터 국민들을 위한 지원, 뭐가 바뀌나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들도 많은데요. 우선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건강보험부터 알아볼까요? 올해부터는 유방이나 폐와 같은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의심자나 확진자의 경우에만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꼭 확진이 아니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은 어떻게 바뀔까요? 작년까지는 생후 4개월의 영유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의 신생아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초기검진을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이렇게 딱 정해진 나이에만 한 번씩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를 올해부터는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20세에서 70세까지 각 연령대에 한 번씩 필요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무려 10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지겠죠? 우울증 검사 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번에서 상담받아주세요. 그동안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만 진찰료와 검사 비용이 면제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질환에 결핵도 포함된다는 사실, 앞으로는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분들도 진찰료나 객단검사, 결핵균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올해부터는 68개의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주세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를 올해는 총 13,400명에게 지원하고요. 가입기에도 4회까지 확대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우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 2만 8천 명, 연장보육교사 3만 명 등 작년보다 무려 6천 명의 교사를 대폭 늘려서 여러 어린이집에 배치합니다. 또 전국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450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더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초기 대응을 전담합니다. 또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환경조사, 상담, 보호계획 수립,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더불어 2021년 3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된다네요. 여러분, 아동치과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12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신청을 했고, 그 중에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강위생검사, 칫솔질교육, 치면세마, 불소독보 이런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럼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 중에 새롭게 바뀌는 건 뭔가요? 현재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하던 이 기초연금을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에게 확대 지급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부는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4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올해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댁에서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장비를 20만 대까지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이랍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도 바뀌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많은데요.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올해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모든 분들께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존보다 무려 5천 명이 늘어난 9천 명을 대상으로 월 100시간을 지원하고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기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월 44시간 지원합니다. 또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와 같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와 수급자의 매칭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수급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이전보다 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에 65세 이후 장기 요양수급자로 전환이 돼서 급여가 크게 감소한 분들은 노인 장기 요양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함께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새해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